안녕하세요. 프로골퍼 이기호입니다. 몸을 쓰는 스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 클럽을 잘 다룰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제가 오늘 아주 중요한 레슨을 해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우드라는 클럽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뒷땅 치고 손목, 왼손목 제껴지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도구가 골프공을 반듯하게 칠수 있는 궤도는 뭐 인사이드 인, 약간의 인아웃, 약간의 아웃 인세 가지 편차는 있겠지만 이 클럽이 지나다니는 길은 프로들은 비슷해요. 이 평면에서 채를 좀 반듯하게 하는 훈련을 못 한다면 큰 스윙에서 여기서 제대로 맞을 확률 없으니까 이번 레슨을 많이 따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해야 되는 레슨 알려드릴게요. 들어요. 그리고 내려요. 그리고 쳐요. 이게 제가 할 때는 맞추는 게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 해보시면은 이긴 채로 치기가 처음엔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먼저 왼손은 위아래로 꺾이고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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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손은 이렇게 가로로 꺾을 거예요. 이 오른팔뚝이 몸에서 이렇게 빠져나가지 않게 팔뚝이 이렇게 외회전되는 게 포인트예요. 이렇게 외회전되고 클럽을 내리고 난 다음에 뻗어줍니다. 이렇게 몸이 팔을 이렇게 움직여서 몸으로 팔을 휘두를 수 있다면 이 훈련은 팔과 손이 이 클럽을 휘두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들어요, 내려요, 그리고 쳐요. 이쪽에서 이렇게. 그럼 이 작은 스윙으로 이 우드에 맞는 손맛이 아주 끝내줄 겁니다. 자, 봐보시면 여기까지 뻗어주고 여기서부터는 클럽이 이렇게 던져지면서 원심력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로테이션은 나오는 현상을 볼수 있을 거예요. 와이퍼질로 공을 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능동적으로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들어올린 손을 릴리스 해준다. 이 수직적인 릴리스. 그리고 오른팔. 공의 안쪽, 공의 바깥쪽. 내 오른팔을 안쪽에서 공의 바깥쪽으로 밀어준다. 이렇게. 그럼 내 배꼽에 이 위치까지 밀어주고 제 손은 이 앞쪽에 밀었지만 이 위치에 올 겁니다. 근데 이 팔이 몸이 틀어져서 가야 되는 길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뒤쪽 위로 올라와서 아래쪽,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외우십시오. 공식입니다. 네. 이렇게 돌아가는 게 정상입니다. 이 과정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 클럽을 머리 위로 높게 올라가는 거는 이 훈련이 제대로 돼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점점 커질 겁니다. 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었던 접어 펴 스윙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베이스예요. 이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겠지 하고 저는 진도를 다다다닥 나가는데 이 훈련을 안 하고 다른 거 먼저 하면은 그걸 이해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훈련이 되어 있다면 제가 알려드린 다른 레슨들을 봤을 때 정말 흡수를 빠르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뒤로, 위로, 내려서,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참고로 저도 이 연습을 엄청 많이 해서 팔이 거의 터져 나갈 정도로 했었습니다. 이거 치다 보면 관성이 생겨서 클럽은 점점 더 커질 거고, 그러면 더큰 바이킹처럼 스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보여드리면 내려오고 내려오고 그냥 내려오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공과 발 사이로 들어오게 돼요. 이 부분을 오른팔이 이렇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밀어줘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8번 아이언인데 로프트를 낮춰서 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헤드 스피드를 내기 위해 이렇게 달리려고 손목을 사용하면 헤드 스피드는 빨라질 수 있겠지만 이렇게 높은 로프트로 맞춰서 뒷땅도 나고 거리 손실이 많이 납니다. 탕!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힌지가 유지되려면 이 팔뚝을 써야 해주는 겁니다. 힌지가 유지되려면 이 팔뚝을 찌르듯이 써줘야 합니다. 내려놓고 이 상태에서 뻗어줍니다. 이렇게. 이 뻗어줄 때 팔뚝도 이렇게 45도 정도 각도로는 뻗어야 되는데 팔이 가만히 있으면 더 이상 이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클럽이 손을 추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팔도 이쪽으로 뻗어주면서 몸이 틀어져야 돼요. 머리는 이렇게 당겨줘야 합니다. 뒤로. 여기서 팁을 하나 더 드리면 손을 이렇게 45도 라인으로 뻗어주면서 이 앵글로 멈춰줘도 되고 손을 이렇게 틀어줘도 돼요. 이쪽으로. 손을 옆으로 틀어줘도 되고, 앞으로 내밀어도 됩니다. 손을 이렇게 틀어줄 경우에는 이 페이스가 좀더 닫히면서 더 롤링이 일어나면서 더 많이 던지는 스타일의 스윙이고, 이 45도 각도로 치면은 이렇게 펀치를 해대듯이 이 45도 앵글에서 멈춰집니다. 큰 스윙은 이렇게 천천히 끝까지 가다 보니까 준비를 할수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아크도 크게 뽑아놓고 이걸 늦게 접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크기에서는 원심력을 웅장하게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팔을 이렇게 뻗으면은 이 손의 감각을 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손 감각이 이미 훈련이 된 분들은 이게 펴도 다시 접어서 이렇게 칠수 있지만 처음에 공을 칠수 있는 모션으로 잡아줘야 돼요. 오른팔의 이 뒤틀림과 힌지 쪽이 걸려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 작은 훈련을 할 때는 이 구부려서 펴주세요. 이건 손의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하는 훈련입니다. 제 연습장에 이 로테이션을 많이 하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이렇게 돌렸던 느낌이 있기 때문에 몸을 쓰면은 이렇게 자꾸 안으로 들어가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위치에서 항상 코킹을 끌고 오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코킹을 풀고 릴리스를 하면 몸의 회전에 의해서 클럽이 튀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똑바로 서서 45도 틀었을 때이 손이 그 이상 덮어지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가려고 해도 저절로 원심력 때문에 헤드가 무거워서 나가지는 거죠. 드라이버는 어드레스만 이렇게 변경을 해주세요. 그리고 꺾어놓고 뻗습니다. 어프로치는 셋업을 왼 중심에 60, 70 정도 미리 실어놓고 똑같습니다. 어프로치는 여기에서 변화를 하면 팔을 위로 올려줍니다. 아까는 45도와 옆으로 갔었는데 위로 올려줍니다. 그렇게 되면 페이스 커피잔 들으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커피잔이 됩니다. 이렇게. 여기를 들어 올려주는 움직임을 주면 여기 커피잔 놓는 어프로치로 마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45도 나오게 이렇게 로테이션이 되어지게 쳐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조금 더 높은 탄도를 치고 싶을 때에는 이런 느낌으로 응용을 할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팔과 손이 훈련이 되어야 하는 포인트입니다. 이걸 진짜로 많이 쳐야 합니다. 이렇게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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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이게 손이 이 훈련 접어펴가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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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반복을 할수 있는 겁니다. 지금 알려드린 내용으로 아이언, 우드, 드라이버, 웨지까지 모든 채를 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 연습을 많이 해주시고 이 훈련이 된 다음에 몸의 움직임을 협응해서 쳐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신세계가 펼쳐질 겁니다. 오늘 레슨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